네, 그러면 해양방산 토픽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쪽 제시하신 이유가 굉장히 또 궁금해요. 지금 이 더 언급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터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공무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조선 이야기를 좀 딥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선의 군모라고 타이틀을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뭐 조선의 여왕, 조선의 황제까지 노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타이틀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나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의 국모님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서 사실 최근에 조선주도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 시작이 아마 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한국의 조선업을 콕 집어서 도와달라 이런 코멘트를 낸 데서 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이렇게까지 한국 조선 쪽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202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군함, 전함의 대수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일이냐면 2012년 정도부터 이제 조선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때 방산 쪽 조선에 대한 거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뒤 실질적으로 그 뒤부터 한 2015년 이후부터 새롭게 런칭되는 군함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미국은 90년대에 오히려 좀 군함이 잘 늘어나다가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조금 이러한 역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상대방 국가의 이 해군력이 좀 빠르게 올라오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이제 수량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을 찝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조선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어야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손에 꼽혔는데 특히나 한국이 좀 눈에 띈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만 상관없이 일단 선박 대수가 중요한가 봐요. 저희가 해군력을 레이팅하는 그 순위상에서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 1등이긴 한데요. 네. 지금 단순히 뭐 잠수함의 대수 뭐 이런 거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선 상황이고 이제 지금 해군력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모함의 대수가 절대적으로 미국에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군대의 시스템이 항공모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구축함이 있고 순양함이 있고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이 뒷받침되는 이 전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조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군함들도 언젠가는 퇴역을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저희가 정비를 한다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바에 의하면 이제 수리 정비를 보낸 군함이 제시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40% 이하 라고 알려지면서 미국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깥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우려 한 가지는 한미 협력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미국이 노리는 건 한국 조선의 기술력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한국 조선소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이러한 부분은 저희는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도 있지만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분명히 한국의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밸런스를 잘 맞춰서 분명히 수주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굳이 저희가 군함과 관련된 MRO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미국의 해군함일 것 같은데 이 MRO 시장으로 적극 뛰어든 두 기업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이잖아요.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 MRO가 선박을 다 해체하고 또 다시 조립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해군력 자체가 글로벌 지금 랭킹 5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 해군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상함이나 구축함 같은 거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산과 관련된 제조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중간중간 필요로 한 창정비나 아니면은 뭐 이제 무기체계 업그레이드 막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무기 자체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항상 있었고 사업장도 인프라가 큰 사이즈로 해서 유지가 되어왔다라는 점이 저희가 봤을 땐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캐나다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 일본이 입찰을 포기했다 또 이런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잖아요. 네.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이 두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더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참여했었던 이제 캐나다가 아닌 다른 해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호주에 있는 이제 호위함 프로젝트였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숏리스트에 독일과 일본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두 개 업체는 이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일본이 좀 가능성이 그쪽 프로젝트에서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 그 사업을 좀 수주를 하게 되면 뭐 다른 사업까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그 잠수함 수주 가능성은 저희는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만 수주를 해서 그 다음 사업, 전체 사업까지 다 확장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주에 좀 많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 사실 조선사들이 발주를 받을 때 슬롯을 어느 정도 비워놓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MRO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영향은 크게 안 받는 건가요? 아니죠. MRO도 저희가 들어와서 도크를 차지를 하고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산과 관련된 사업장은 전체 조선 사업장에 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방산과 관련된 사업장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주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뭐 캐나다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그거와 동일한 시기에 뭔가 다른 주체가 또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이제 실주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캐나다 사업의 경우에는 포기를 한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양방산 탑픽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HD 현대중공업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은 한화오션이어서 네. HD 현대중공업으로 제시하신 이유가 굉장히 또 궁금해요. 지금 한화오션이 더 언급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실질적인 그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조선소를 사서 네. 미국에서 만약에 건조를 해야 되는 조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측면 그리고 저희가 이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더 먼저 취득한 것이 하나 오션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두 회사 다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수주 두 건을 이미 받은 업체 또한 하나 오션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떠한 영역이 되었건 조선 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좀 늘릴 때 주의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만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그 사업체가 꾸준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좀 개런티가 되어야지 저희가 투자한 것 대비 성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오션의 지금 행보는 사실 굉장히 방산에 많이 올인하는 편입니다. 그룹 자체가 워낙 지상방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인 그 조선에 대한 투자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을 지금 다 조선 쪽도 이제 해양방산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 기다림의 기간이 긴 사업이거든요. 네. 저희가 사업의 그 기간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상선은 이제 발주해서 받기까지 뭐 한 3년 요 정도인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기간은 뭐 12개월이고 그 앞에 받았던 수주들 때문에 이제 3년이나 걸리는 것이지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방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젝트들이 보통 막 이렇게 10년, 5년, 8년 막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들일 때
어느 정도 조심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저희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국내 사업을 통해서 워낙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HG 현대그룹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양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수주를 사실상 쓸어가고 있잖아요. 내년도 국내 조선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부가 가치 위주의 선별 수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중국이 수주하고 있는 저부가 가치 선박들은 대체적으로 원자재 수송선들에 해당이 됩니다. 탱커나 네. 벌커와 같은.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이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 우리도 그럼 저것도 해야지라는 식으로 경쟁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국내 조선 업체들의 전체적인 볼륨적 역량이 막 전 선종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가 똑같은 기간 동안 건조라는 작업을 하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적은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목을 맬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방식의 경쟁, 과당 경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고부가 가치 선박이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력적으로 많이 하는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풍부하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좀 잘 그 대응을 하고 향후에도 저희가 국내 조선 업체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중국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번도 우리는 입찰에 메뉴판에 옛날 배의 그 메뉴를 그대로 들고 나간 적이 없다. 언제나 새 메뉴판을 제시를 했고 선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언제나 멈추지 않았던 R&D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경쟁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이냐 질로 승부하는 한국이냐 했을 때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중국 선박에도 K엔진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요 급증에 선박 엔진 업체들의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번 분기에 보여주기도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완성 조선 업체들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가 배를 단순히 더 많이 만드는 걸로는 끝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의 성장성은 더 비싼 배를 만드는 걸로 인한 성장성만 구하게 될 텐데요. 네. 오히려 이런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에게도 판매하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매출에 대한 포지션은 더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에 있는 민간업 조선업체 두 군데가 증설을 했습니다. 하나는 양쯔장 조선소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는 뉴타임즈 조선소라고 하는 곳인데 도크를 이제 하나씩 늘린 상태이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증설을 진행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그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 밸류체인까지 다 챙겨가면서 증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국도 생산량이 22 대비 23, 23 대비 24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기자재 업체들 사업 보고서 잘 뜯어보시면 작년보다 중국향 수출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온 거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인데 그래서 중국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탐방 오셔가지고 그 엔진에 들어가는 뭐 크랭크샤프트나 막 이런 것들 너네 어떻게 수급받고 있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추가로 더 그 밑뚜껑이 열려있는 상황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진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선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좀 기술력이 따라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기자재 쪽을 더 선호하는 건가요?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선주가 저 엔진 써주세요라고 지정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신규 메이커가 시장에 비집고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조선사들보다도 엔진 쪽은 확실히 더 상방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